여러분, 오늘은 지리산 남원에 있는 실상사에 왔습니다. 실상사 입구에 이렇게 석상이 있어요. 남성 모습의 이런 석상이 지금 돌 석상이 있고, 그리고 여기 다리를 건너서 실상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절은 산 속에 있는데 이 실상사는 이 마을 속에 이렇게 평지에 있다는 게 정말 특징적이고요. 이렇게 지리산을 끼고 지리산 산을 끼고 한번 쭉 둘러볼까요? 이렇게 마을이 있고 강을 하나 건너면 이렇게 평평한 평지에 절이 있습니다. 좀 전에 저 다리를 건너왔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 천안봉이에요. 지리산 천안봉. 이 실상사는 천안봉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절이 평지에 펼쳐져 있고요. 사방 이렇게 지리산이 이 절을 둘러싸고 있습니다. 이제 천안문이 보이고요. 이 천안문을 거쳐서 들어갈게요. 여기에 사천왕상이 있죠. 그리고 딱 들어오면 이 지금 조형미리 쌓여져 있는데 이 실상사에 있었던 그런 기와 조각들, 그 과거에 그 기와 조각들을 이렇게 조형물로 쌓아 올렸습니다. 이거는 이 실상사는 신라 하대 때 9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조선시대 들어와서 정유재란 때 불태워집니다. 그래서 숙종 때 다시 건축한 건물이고요. 이렇게 평지에 지리산을 둘러싸고 절이 있다는 거, 이런 게 좀 특징적이죠. 감은사에도 이렇게 양쪽에 3층 석탑이 있는데 이 실상사에도 이렇게 통일신라에 이렇게 3층 석탑이 양쪽에 놓여져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석등. 예쁜 석등이 있는데 역시 통일신라 양식이고요. 특히 이 석등의 특징은 이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. 바로 이 앞에 이렇게 계단. 이 석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갔을 거죠. 그래서 이 돌로 만든 계단이 남아 있는 유일한 석등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보광전이 있고요. 이건 나오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 앞에 딱 있어서 실상사에 와서 뜬금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 화장실이 또 어떤 미학이 있습니다.